또 배터리 다 썼네 벌써. 귀찮아 죽겠네 이제. 귀찮아 죽겠어. 내 참. 배터리 다 썼네. 참. 듀얼트 거 가져오라 했지? 듀얼트 거. 제발. 제발. 와, 큰일 났다. 배터리 또 날렸다. 와, 큰일 났다. 돈 나간다. 와. 보자. 듀얼트 게 그라인더가. 요 맞지? 오케이. 아이고. 덥게 시원하더면 괜찮네, 역시. 안녕하십니까. 공급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좀 또 너무 사소해 보일 수도 있고, 간단하게 생겼지만 너무나도 획기적이고 정말로 유용할 것 같은 이 제품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오늘 일단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이제 뭐 배터리 보호 덮개, 배터리 마운트, 배터리 지지대, 배터리 보관 홀더, 뭐 이런 식으로 불려지는 제품인데요. 이제 전동 공구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직구를 해서 사용을 많이 하셨을 테고, 그리고 뭐 아마존이나 이베이 뭐 이런 사이트에도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이제 국내 DTG라는 브랜드에서 또 출시가 되었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왜 인사템이라고 해서 배터리 이제 변환 어댑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맨 거기 회사에서 출시가 된 거고요. 이제 이 지금 앞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이 지금 배터리 덮개가 해주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은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덮개를 장착해 놓으면 이게 장점인데, 이렇게 지금 보쉬, 디월트, 마키다, 미러키 이렇게 네 가지 브랜드의 배터리의 덮개가 출시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이렇게 작업 공간이 항상 일정한 뭐 카센터라든가 공방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지금 저처럼 만약에 전동 공구를 사용을 하고 나서요, 배터리들이 어지러워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제가 일부러 피스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으면 만약에 배터리 오늘 작업을 끝나고 났을 때 배터리를 이렇게, 자,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을 수가 있다라는 너무 괜찮은 장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일단 지금 벽면에다가 이렇게 지금 부착을 시켜 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만약에 선반이 있다면 천장 쪽에다가도 이렇게 가지런히 피스를 박아 놓으면 이렇게 지금 보관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배터리를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정리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인트로 영상에도 잠깐 담았지만, 이 두 번째로 중요한 이 역할이, 장점이자 역할이 충격으로부터 이 배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촬영 당시에 썼던 배터리인데요, 이거를 지금 배터리 커버가 있는 상태에서 떨어뜨렸을 경우에는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지더라도 이 부러질 확률이 조금 적어져요. 근데 이 배터리 보호 커버를 장착하지 않고 떨어뜨렸을 때는 이렇게 깨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동공구 배터리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청가방에 배터리들끼리만 이렇게 넣어서 보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운반 중에 이동 중에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여기 지금 드릴에 딱 장착되어지는 요 단자 부분이 잘 깨져요. 요 부분이 약하거든요. 이 나머지 외적인 부분은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파손될 우려가 적은데 여기 지금 딱 접촉되어지는 단자 부분은 잘 깨어지다 보니까 요렇게 지금 이제 배터리 보호 덮개를 요렇게 딱 장착을 해 놓으면 여기 지금 단자 부분이 딱 요렇게 보호가 되니까 이렇게 단자 부분이 부딪힐 일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자기들끼리 놔두더라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보통 우리가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실 때 충전 드릴을 사용하다가 배터리가 만약에 다 됐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 배터리를 밑에까지 가지러 내려가려고 했을 때 굉장히 귀찮고 좀 짜증이 나는데 요 지금 홀더가 배터리 지금 홀더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벨트를 갖고 왔는데요. 여기 벨트에 이렇게 끼워두면요. 자, 이렇게 벨트에 착용을 하게 되면은 뭐 두 개, 세 개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원터치로 딱 꼽아서 보관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드릴 세트나 이런 거를 일하려고 왔을 때 현장에 이렇게 쭉 피잖아요. 그리고 충전 드릴만 아니면 뭐 전동공구, 무선공구만 딱 들고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든 어딘가 조금 떨어진 곳에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벨트에 차게 되면은 여분의 배터리, 그러니까 충전이 완충이 된 여분의 배터리를 장착하고 가서 사용하다가 다 되면 여기 이제 완충된 배터리를 빼서 쓰고 기존에 지금 내가 꼽아서 썼던 배터리가 다 됐는 거는 다시 여기도 꼽아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혹시나 내가 지금 내 장비들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어차피 본체랑 배터리만 있으면 작업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충전시켜 놓은 배터리를 이렇게 벨트에 보관을 시킬 수도 있고 휴대하기가 굉장히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세 가지의 특징이나 장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주의를 하시고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은 게 이 벨트가 지나가게 되어서 이게 원터치식으로 배터리를 보관하기는 굉장히 용이한데 이 지금 벨트가 지나갈 수 있는 요 직경이요. 정확하게 5cm입니다. 5cm. 그래서 일반적으로 벨트의 폭이 5cm보다 작은 경우에는 지나가기 용이해서 쓰기가 편리한데 혹시나 내가 가진 지금 벨트의 폭이 5cm가 넘으면 여기를 관통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해주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구멍이 3개가 있죠. 홈이 나 있는데 이 구멍이 제가 아까 전에 벽면에다가 부착을 시켰을 때 피스가 지나갈 수 있도록 피스를 박으라는 자리거든요. 이제 이렇게 여기 세 가지 홈이 나 있는 부분을 통해서 벽면이나 천장에 박아서 고정을 시켜놓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너무 이제 간단하고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플라스틱 조각 하나를 보여드렸는 것밖에 안 될 수는 있지만 저는 이걸 영상으로 빨리 보여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 게 너무 괜찮아요. 이런 것들이 공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뭐 정말로 스펙이 좋은 전동 공구들이 출시되는 것만큼 이런 소소한 액세서리들도 계속해서 아이디어가 넘치게 나오는 것들이 정말로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각 브랜드별로 다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혹시나 브랜드가 뭐 보쉬, 디월트, 마키다, 미러키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배터리가 지금 18V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디월트 같은 경우는 20V에서 60V 맥스, 플렉스볼트까지 두 가지 제품군을 둘 다 쓸 수가 있는데 12V 제품군은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시면 좋고 그리고 보쉬 같은 경우도 18V 제품군만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키다 제품 같은 경우도 이렇게 18V 제품군만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미러키 같은 경우도 18V 제품 뭐 2.0A부터 12A까지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지금 배터리를 갖고 있긴 한데 항상 그 단자 부분을 한 번씩 깨어 먹거나 뭐 파손이 되는 경우가 겪어서 조금 골치 아프신 분들께 좋은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지금 뭐 디월트, 보쉬, 마키다 뭐 이렇게 할 것 없이 18V에 5.0A라는 이 스펙 기준 한 10만원 정도에 가 있어요. 금액대가. 근데 지금 이 홀더가 지금 한 6천원 정도 선에 가 있다고 하는데 이 6천원을 투자해서 10만원을 지킬 수 있다면 또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 강도가요. 제가 지금 성인 손의 힘으로 이렇게 세게 눌러도 한 손으로 세게 아무리 눌러서 부러뜨릴라 해도 안 부러지거든요.
이렇게 강도도 진짜 굉장히 튼튼하게 나왔어요. 이거 예전에 이제 제가 한번 보니까 망치 한번 가볼까요? 망치 예, 아 좋습니다. 이 망치인데요. 자, 자 진짜로 제가 세게 때려봤는데 진짜 세게 때렸습니다. 근데 보시면 진짜 뭐 여기 겉에 기스는 날 수 있지만 뭐 이렇게 부러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존에 이제 중국 제품도 있고 아니면 뭐 아마존에 이런 쪽에는 미국 제품도 있는데 중국 제품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정말로 약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이 국내 제품 DTG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튼튼하다는 게 제가 계속 때려서도 이렇게 아직도 안 부러졌거든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튼튼하게 나왔고 혹시나 이제 그러니까 딱 정리를 하면은 배터리가 많아서 항상 정리하기가 조금 불편해 하셨던 분들은 자기가 이런 공간에다가 지금 뒤에 이렇게 설치해 놨는 것처럼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시면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리할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내가 배터리를 가방에 넣어서 일하러 갈 때 아니면 뭐 설치를 하러 갈 때 가는데 배터리끼리 부딪혀서 이 단자 부분이 한번 깨어졌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정말로 괜찮을 것 같고 혹시나 이제 또 허리 벨트 차고 다니면 뭐 배터리를 들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작업을 할 때 뭔가 배터리가 완충된 게 여러 개 달려 있으면 굉장히 이게 마음이 좀 푸근할 것 같거든요. 전쟁 나가서 총알이 많은 것처럼 하여튼 이렇게 세 가지의 특장점이 있었고 대신 이 벨트에 착용하실 때는 폭이 5cm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진짜 너무 간단했죠. 그래서 이런 제품도 나오고 있다는 걸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고 다음 편에도 이렇게 또 간단하지만 혹시나 좀 도움이 될 법한 제품들이 있다면 제가 계속 찾아서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니까 제 영상 끝까지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편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근데 진짜 튼튼하네, 이거. 와.